안녕하세요. 냥이올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해서 몇 번을 넋을 놓고 보았던 영상인데요. 제가 상상만 하던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의 영상이었거든요. 생강이랑 후추인데요. 얘네가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으니까 진저하고 페퍼로 불러야겠네요. 같이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정원이 너무 멋지죠? 온갖 종류의 화초가 있고 아이들은 흙을 밟고 새소리를 듣고 벌레를 만나요. 수풀에 숨어서 서로 숨바꼭질을 해요. 정원에 있는 화초의 종류를 보면 고양이들한테 유해한 화초들도 있지만 자연을 이해한 아이들은 굳이 위험한 식물을 씹어삼킬 필요가 없죠. 널린 게 화초고 그리고 집안에는 맛있는 밥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진짜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고양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저의 로망이에요. 페퍼랑 후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우리 집 아이들한테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페퍼랑 후추한테 조용히 속삭여봤어요. 얘들아, 우리 집 바꿀래? 오늘의 주제가 고양이 산책인데요. 워낙에 고양이 산책에 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많이 접해보셨을 테고 그리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고양이 산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게도 고양이 산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면 저 역시 고양이 산책을 반대해요. 하지만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산책은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이에요. 저는 행복도가 가장 높은 고양이들의 삶은 외출량이라고 단언하거든요. 외출량의 삶은 가진 위험이 도살이지만 삶의 행복도로만 보면 외출량이가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 삶에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고양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외출량의 삶을 내어줄 만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만큼 안전을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외출량이가 가장 행복하다고 확신하지만 감히 내 아이들을 외출량이로 키울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든 바깥 생활을 차단당한 아이들에게 비스무리한 행복도라도 채워주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고양이 산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고양이 산책은 엄청난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고양이 산책은 고양이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 고양이를 잃어버리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산책의 위험성 이외에도 제가 고양이 산책을 쉽게만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책을 좋아하게 된 냥이들이 산책을 못 가게 됐을 때의 좌절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연이 가진 진짜 생명체들은 고양이들을 매혹시켜요. 물론 실내 고양이들이 바깥 생활을 처음 접해볼 때 단박에 좋아하진 않아요. 영역동물이라서 낯선 곳은 두렵거든요. 긴장되고요. 근데 동시에 스릴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경계심도 많지만 호기심도 강하니까요. 엄마랑 함께하는 안전한 바깥 나들이가 아이들한테는 짜릿한 모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산책을 결코 좋아하게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굳이 산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히 단언컨대 안전한 바깥 생활의 경험이 축적되기만 한다면 고양이들은 실내 생활보다 바깥 생활에 훨씬 더 매력을 느껴요. 왜냐면 이건 본능이거든요. 쥐돌이 인형이 아니라 진짜 쥐가 있고 진짜 새가 있고 진짜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봤다면 처음엔 두려웠지만 호기심이 강한 고양이들은 이내 탐험을 시작해요. 꼬리를 잔뜩 내리고 벽에 붙어서 낮은 포복으로 다닐지언정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호기심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재밌고 안전한 산책을 완벽하게 좋아하게 된 아이들은 바깥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안전하고 재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죠? 길냥이들 보면 어릴 적에는 어미들 따라다니면서 활동 반경이 참 좁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안전한 영역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이 과정과 똑같은 형태로 실내 고양이들도 조금씩 산책의 범위를 넓혀가게 돼요. 이렇게 산책을 통해서 진짜 자연이 주는 황홀감을 맛본 아이들이 다시 실내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자연이 주는 그 스펙타클함을 완벽하게 잊을 수 없어요. 자연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당연히 실내에서 사는 아이들보다 위험할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은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도시의 고양이들은 로드킬이라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사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전이 전적으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위험 확률이 높다는 것이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고양이들의 행복만 두고 봤을 때 고양이들의 산책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어요. 제대로 안전한 산책을 경험하게 해줘서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집사님은 애초에 아이한테 매일 산책을 시켜줄 계획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줄기차게 현관문 앞에서 울어요. 조금만 심심해도 이 집 구석 나가겠다고 득음이라도 할 것처럼 울어요. 집안에서 하는 장난감이 시시해지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특히나 호기심이 월등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활발한 아이들은 산책에 쉽게 적응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아이들이 진짜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엔 대부분의 집사님들의 선택은 아이가 산책 가자고 심하게 보채면 그때 나가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하죠. 열심히 보채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산책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간헐적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빠칭코예요. 언제 터질지 모를 잭팟의 기대감에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거죠. 산책에 대한 간헐적 강화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요. 우리 애가 어떤 날은 하루 한 번만 나가면 금방 울음을 그쳤는데 어떤 날은 나갔다 왔는데 밥 한 숟갈 하더니 또 나가겠대요. 비 오고 눈 오면 나갈 수가 없는데 얘는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니까 더 신기해서 나가겠다고 보채요. 이런 거 과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고양이 산책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을 보면 우리 애가 심심해 보여서, 우리 애가 현관문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애가 창밖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애가 예뻐서,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유들이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산책을 좋아하게 된 아이의 상실감을 메워줄 만큼 절실하게 산책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유라고 생각되시나요? 다소 부족하죠. 아이가 심심해 보인다면 집에서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이 현관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집사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집사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현관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아이들이 우연히 현관문이 열렸을 때 바깥쪽을 보게 되고 호기심 대마왕인 아이들은 밖에 뭐 있나 기웃거려 보게도 돼요. 이럴 때마다 집사님이 문을 조금 열어줘 보시거나 현관문 밖을 구경하게 해주시면 더 바깥쪽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집사님의 보호 감찰 아래 안전하게 아이는 현관문 바깥 세상에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그냥 조금 궁금했을 뿐인데 바깥을 나가보고 싶다고 욕망하도록 집사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주셔야 할 건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라면 집사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현관문 앞이라는 장소가 좋은 거지 밖에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관문 바깥으로 들려오는 발소리가 신기한 거지 밖에 나가고 싶은 건 아직은 아니에요. 모든 고양이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낯선 건 고양이들에게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호기심을 느끼기도 해요. 특정 상황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생기면 아이들은 호기심을 더 발동할 거고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계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들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낯선 것을 기꺼이 탐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쯤에서 산책을 하게 되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돌발 상황의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집 아이는 차분하고 산책도 좋아할 것 같아서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내가 꼼꼼한 성격이라서 가슴줄도 튼튼하게 하고 외부 구충제도 바르고 조용한 인근의 공원으로 한적한 시간에 나갔죠. 처음엔 아이가 유격훈련을 하는 것처럼 바닥에 기어서 화단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살금살금 걷고 화단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조금씩 허리를 펴더니 고개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걸음도 빨라져요. 자기 혼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애기 산책기질 있는데? 라면서 막 흐뭇해져요. 근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강아지가 산책을 하면서 다가와요. 어떡하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이가 차분하게 몸을 웅크리고 화단 쪽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살짝만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아, 저 강아지만 잘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해요. 어떡하지? 하는데 세상에, 강아지가 냥이 보고 막 짖어요. 반갑다고 꼬리를 막 흔들고 격하게 짖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고양이가 정신줄을 놓고 튀어올라요. 젠장, 망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들의 가슴줄을 놓쳐요. 가슴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고양이들이 가슴줄이 끊어질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튀어올라요. 갑작스런 어떤 상황들은 고양이들을 당황하고 두렵게 하죠. 이때 아이들은 정신줄을 놔요. 애미 애비도 몰라봐요. 집사님 손을 벗어난 아이가 화단 밑에 들어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사님을 쳐다보면서도 집사님이 다가가면 뒷걸음질을 치면서 더 숨는 아이들도 대다수예요. 가슴줄을 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 애는 넘나 순해서 집 근처에 잠깐 나가보는 거라고 그냥 안고 나왔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심지어 다른 길냥이를 만났을 때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갑자기 지나가는 그 어떤 것에도 아이들은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산책냥이를 위해서 완벽한 대비책으로 아이들 산책할 때 목에 방울을 다시죠. 만에 하나 잃어버릴 때 방울 소리로 찾을 수 있게요. 또 어떤 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야광 인식표를 달아주시기도 해요. 이런 장치들은 분명히 아이들을 놓치셨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방울 달고 야광 인식표를 목에 건 아이들은 다른 길냥이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한번 볼까요? 방울 달리고 소리 나고 레이저 빛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고양이들이 그런 소리나 빛에 열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아이가 다른 길냥이들에게 그런 흥미로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슴줄을 통째로 놓치셔서 아이가 가슴줄을 길게 매단 채로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들의 다음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고양이 산책은 가장 마지막의 옵션으로 보류해 주세요. 최대한 실내 환경을 풍요롭게 바꿔주시고 놀아주시고 그러면서 실내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매일 나가주셔야 돼요. 이거 자신 없으시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걸로 아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지 마세요. 집사님이 평생 꾸준히 해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책은 우리가 생각날 때 고양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만난다는 건 고양이들의 본능을 깨우는 일이니까요. 고양이들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게 바로 산책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꽤 오랫동안 할까 말까 망설였던 내용인데요. 고양이들의 대표적인 품종 몇 가지를 골라서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